저희 협회에서는 채원이가 일단 검은 띠 딴 거로는 최연소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이게 근력이 없으면 이 발차기 행동 자체를 네. 하질 못해요. 와 이게 채원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장에 나와서 여기가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. 어깨 너머로 조금씩 조금씩 배운 것 같아요. 발차기 준비! 뒤차기! 그렇지, 철아. 다리가 많이 찢어져서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구나.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만할까? 뭐할 거야? 아유, 못 말린다. 제가 운동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딸만큼은 운동을 시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그것을 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.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